078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양디지텍입니다. 한양디지텍은 2004년 4월 한양 ENG의 메모리 모듈 제조 부문을 전략적 집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 분할하여 설립됨. 인적 분할과 동시에 코스닥 시장 직상장암 PC와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반도체 메모리 모듈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며 SSD, 인터넷 관련 기기, BOIP 장비, 바이오 진단기기 관련 사업을 진행한 메모리 모듈로 PC용 노트북, 서버에 사용되며 2019년 베트남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 PC용 메모리 모듈 양산 체계를 구축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4년 4월 한양 ENG 주 메모리 모듈 제조 사업 부문을 전략적 집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 분할하여 설립한 업체로 반도체 메모리 모듈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반도체 메모리 모듈 제조와 함께 시스템 통합 분야 및 인터넷 관련 기기, 볼프 장비, 인터넷 전화기, 볼프 어댑터 등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대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IP 통신 분야에서는 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사업자와 CATV 사업자 등이 주요 고객사임 재무 대시 BOIP 단말기 등의 판매 부진에도 서버용 메모리 모듈의 수주 호조와 SSD 부문의 매출 기여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관련 보수적 투자와 이트 기기들의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서버향 메모리 모듈의 수요 둔화되며 매출 성장 폭은 축소할 듯. 2023년 7월 5일 기준 장마감 한양디지텍의 시가총액은 2,4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양디지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74위입니다. 한양디지텍의 상장 주식수는 1,524만 4,382주입니다. 한양디지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양디지텍의 퍼은 7.6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1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7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8배, 83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 원, 300억 원, 52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 원, 242억 원, 372억 원입니다. 한양디지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1번지 82%이고 유보율은 1510.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9.00이며 전일 대비해서 14.31-0.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1.18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 더한